자,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 치셨어요? 정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도 돌직구를 던지냐며 이 자리에서도 혼내는 사람 있냐 그래갖고 오방이 들고 흔들고 부채하고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다가 커피 다 쏟아버렸네요. 네, 다 쏟았어요. 아, 그거 어떻게 침실하죠? 오, 생긴 대로 잘 쥐어먹 그냥. 선생님 여기서 많이 혼내셔요? 정신 못 차리면 혼나야죠. 그거 감안하고 어떤 분들은 네. 맞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요? 네. 어떤 사람은 제발 혼내주세요. 혼날 줄 알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정신 차릴 것 같다고. 그런데 정신 차리긴 개뿔 뭘 정신 차려. 글쎄 혼나고 가면 그 당시 한 3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는 멀쩡하게 정신 차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시일 지나갖고 정신 차린 놈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앞이니까 무서워서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절대 안 먹겠습니다 아니면 뭐 실수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떡하죠 또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별별 사람들이 많죠. 선생님 그러면은 혼내시거나 때리실 때 네. 사전 통과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큰일 납니다. 사전 통과하고 때려야지. 네, 내가 좀 때리고 싶은데 네. 때려도 되냐고. 네. 그러면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리는 거지. 아프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때리는 건 아니고 할머니가 때리는데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랬다 때리니까 딱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최근에 혼내신 분 계시면 보통 어떤 일 때문에 혼내신 거예요? 아 노름쟁이가 와갖고 네 그 몇 번 말을 찍어야 될지 일러달라 그래갖고 네 무슨 말이 어떤 네 그래서 한 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갖고 로또요? 네 아니 그거 말 이게 예 몇 번 몇 번 네 그 외에는 또 혼나시는 분들이 또 뭐 아버지한테 돈이 얼마 정도 나올까? 네. 부여자네. 그리고 그 돈 나오면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외국으로 가서 몰래 도망가서 살려고. 너 외국 가갖고 살면 네 아버지가 너 또 불러들여. 그렇지. 이번에는 가갖고 전화 안 받으려. 그럼 네 아버지가 너 그 돈 줄 또 끊어. 그럼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간다고. 정신 차려 이런 거죠. 아 그런 뭐 이게 팔리는 게 우선이다. 자기는 내놓겠다.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놨으니까. 그럼 니네 아버지 쓰러져 죽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원칙 강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고 혼내는 거죠. 그래서 혼내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